1593년 4월 18일 일본군이 수도 한양에서 철수한 뒤 남하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20일 만에 일본군의 소나기에 들어간 지 거의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옥포해전에서 웅포해전으로 이어지는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활약과 더불어 전란 초기 숱한 패배와 도주하기에만 급급했던 관군이 의병과 합심하여 일본군의 쉽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은 제대로 된 보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벽제관전투에서 명나라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대군이 남아있었고 4차 평양성 전투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맛보았던 경험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탱두산성에서 일본군은 당시 한양에 있던 대부분의 지휘부가 모여서 공격했지만 권율에 의해 처참히 패배하면서 사기가 저하되었으므로 후에 한양을 공격받아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자국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조선 땅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명나라와 조선군의 반격으로 피해가 점점 불어나던 일본군 사이에 방화가 진행되었는데 정작 조선은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명나라 측의 대표인 유격 장군 심일경과 일본 측의 대표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영군은 한양을 철수한 뒤 남하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기로 서약하면서 조선군은 철천지원수와 같은 적이 물러가는 것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명연합군의 전시작 전관은 명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의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 협상을 자신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강화 이후 전라도 공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진주성 공격을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 공격을 지시했던 명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주성에서 당한 해전을 보복하기 위해 전병력을 동원해서 공략할 것. 진주목사의 목을 베어올 것. 그리고 진주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할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진주목사는 김시민 장군을 말하는 것이며 일본군은 진주대첩에서 김시민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인 진주목사인 김시민의 목을 베어오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토모 요시무네, 시마즈 요시히로 등의 다이묘에게 임진년과 같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공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영지를 몰수할 것이고 가문을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 압박을 가하니 임진왜란에 참전한 다이묘들은 강한 압박을 받고 어떻게든 진주성을 함락시켜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군의 진주성 공격이 확실시되니 강화를 진행하던 심유경은 항의했으나 고니시는 이번 공격이 태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으며 차라리 진주성 방어를 포기하고 성을 비운다면 일본군이 이를 잠시 점령했다가 물러갈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로 가는 우리 군대가 30만이나 되니 아마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편지를 보내 이를 은밀히 알려 진주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예봉을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일본 군대도 섬이 텅 비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곧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 교섭으로 휴전 기간이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일본군은 6월 15일에 함안, 18일에는 의령까지 점령하며 점차 진주성 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만 해도 9만 3천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순신과 대치 중인 일본 수군과 부산 등의 전략적 거점을 수비할 일부 일본군을 제외한 모든 전력을 진주성에 쏟아부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지휘관은 일군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2군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 이어서 3군 선봉장인 구로다 나가마사, 4군 선봉장인 모리 요시나리의 휘하에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 6군 선봉장인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그리고 7군 선봉장인 모리 데루모토를 대신하여 모리 히데모토,
8군 선봉장이자 일본군의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와 훈나스케가 하라 전투에서 4군의 대장격 인물이었던 이시다 미치나리, 도갈룡이라 불리던 다테 마사무네 등이 있었으니 몇 달 전 행주대첩 때보다도 훨씬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주성에는 진주목사 김시민의 후임으로 서혜원이 부임했으며 병력은 240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진주성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명분 제독 이여송은 눈치만 살폈고 다른 명나라 장수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원수로 승진한 권율도 진주성에 입성하지 않았고 전라병사 성거이와 영천군수 홍계남은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나 안쪽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하며 역시 진주성 입성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흥해장군으로 이름을 떨친 박재우는 삼리밖에 안 되는 성으로 적병의 성대한 세력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전투 경험이 많은 군조를 버릴 수 없으니 밖에서 원조할지언정 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주성 입성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진주대첩의 영향으로 피난민들은 진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진주성에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명성에 있던 장수들이 진주성 입성을 포기하는 가운데 창의사 김천일은 호남은 나라의 근본이고 진주는 실로 호남의 울타리다 라고 말하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주성에 입성하였고 웅치와 이치 전투에서 활약한 충청병사 황진이 500명을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300명을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가 700명을 이끌고 진주성에 입성했으며 이 밖에도 사찬영감 장윤, 김해부사 이종인 등이 진주성에 입성하니 관군과 의병을 합하여 6천의 군사를 모았으나 9만이 넘는 일본군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병사 홍진과 그가 진주성에 입성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박재우의 대화 장면입니다. 당초에 황진이 진주로 나아가려 할 때 의병장 곽재우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외로운 성이니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은 충청도절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진주를 지키다 죽는 것은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나 황진이 말하기를 이미 창의사에게 승낙하였으니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치건할 수는 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곽재우가 공의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술잔을 나누며 작별하였는데 뒤에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애통해하며 슬퍼해 마지 않았다. 공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열장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 공이시는 일본군이 진주성을 잠깐 점령한 뒤에 더 진군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니 성을 비워둔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으나 진주성에 입성한 관군과 의병들은 일본군을 피해 들어온 피난민을 지켜야 할 명분이 있었고 우리 땅을 적에게 그냥 내어줄 수도 없으며 김천일이 말한 것처럼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 9만이 넘는 적들이 오는 것과 자신들이 처할 운명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6월 21일 일본군이 진주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